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함께 박수하시죠. 박수 시작. 박수. 하나, 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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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애들 별거 없으시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이쁜 딸이만 시집 보냈나요? 내가 첫 직업 놓았었는데 시댁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죠. 그렇죠? 지난 세월 힘들어도 이렇게 좋은 세상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여러분 항상 하시는 일을 잘 되시고 간에 두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에 여러분 힘내시고 자 안녕하세요 함께합니다. 자, 박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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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애들 별거 없으시지요? 한번 더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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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두루 모두 건강하시죠? 오 예.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멋진 아드님은 장가 보냈나요? 내 며동생이 콩 찍어 놓았었는데 처가 사랑받고 아내 사랑받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세월 힘들어도 이렇게 좋은 세상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진짜 바쁘시죠 요즘에 들어서? 아주 하나도 안 바빠요 요새. 아, 또 왜 그러세요? 요새 그냥 사무실에서 있다가 하나도 안 바빠요. 우리 지금 현재 보이시는 우리 정은수님께서 그 울엄마의 작곡자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아, 원곡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울엄마의 아 참 우리 그 울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먼저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울엄마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금방 부른 노래는 예. 안녕하세요라는 노래인데 네. 이걸 예전에 제가 이제 좀 불렀죠. 그렇죠. 부르고 다니다가. 예. 우리 허참 씨께서 네. 곡을 좋은 곡 있으면 달라고 제가 허참 씨한테 아내는 지금이란 곡을 드렸는데 맞아요.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컬러링에 안녕하세요 하고 나오니까 아니 정원수 씨 예 웬일이세요? 그거 지금 컬러링에 있는 노래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내 노래야 이래. 아니 그게 어떻게 허참 씨 노래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대에 나가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는 노래인데 그걸 나를 줄 수 없어 그러더라고. 그 허참 씨한테 팔려 버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허참 씨 노래라고 부른 것이고 네. 울엄마란 노래는 제가 곡을 써놓은 지가 벌써 한 9년 10년 좀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있잖아요. 네. 특히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네. 고향으로 함부로 못 가요. 그런데 고향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일이 생겼는데 고향을 갔다가 와야 되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다 보니까 갔다가 올 수가 없는 그 우리나라 출입국법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머나먼 내 고향 울어머니 고향 괜스레 눈물이 나요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우리 박상철 씨가 제가 이제 먼저 부르다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곡을 썼는데 제가 작곡집을 먼저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한혜문 씨도 제가 작곡집 노래 불러놓은 노래 중에서 최고의 여자 최고의 여자인가 네. 의리의 여자인가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초를 쳐놔가지고 그래서 우리 박상철 씨가 이제 부르고 다니다가 이랬대요. 뭐 저보고는 부르지 마라 그래서 안 불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또 흐르다 보니까 우리 이 안성훈 씨가 또 부르고 이찬원 씨가 부르고 김호중 씨가 부르고 또 꼬마 우리 있습니다. 그 정동원? 아니 더 꼬마. 아. 홍자먼. 네. 홍자먼. 아 자먼이. 아. 또 박서진. 네. 또 양푼이. 뭐 우리나라 각설이계 대부 양푼이. 아니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이 부르다 보니까 네? 히트가 되는. 이걸 네. 순서를 바꿔서 네. 이게 오른발을 먼저 합시다. 오른발을 먼저 하자고요. 예, 오른발을. 예. 아 그럴까요? 예. 우리 저 뭐야 우리 감독님 준비됐습니까, 우리 엄마? 목이 예. 많이 목이 많이 쉬었는데 좀 감안해 주세요. 감안해서 드릴게요. 가수가 아니고 작곡가이시니까. 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나갑니다.
영혼이 계속 남네요. 계속 영혼이. 참 작곡가 아니, 선생님이 노래를 이렇게 잘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잘 안 불러봐가지고 오늘 불러보니까 뭐가 이상하네. 잠시나마 엄마 네.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갑자기 가슴이 메여오네요. 엄마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메게 하네요. 정은수님 잠시나마 잊고 있던 엄마 모습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엄마 사랑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글을 또 올려주셨네요. 네,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 제 친어머니께서 예. 제 노래들을 다 좋아하고 아니 그러는데. 뭐 친어머니도 있고 안 친어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국 계신 어머니들 계시니까 아, 어머니들 네. 우리 어머니가 이 노래를 좀 싫어해요. 아. 왜냐면 자기가 살아 있는데 아들이 이런 곡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보고 엄마 내가 곡을 만드는 건 엄마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 보고 쓰는 건데 그렇죠. 야 그래도 나는 내가 살아 있는데 그 그래서 가슴이 멍하시다고 하시면서 또 네. 예. 가수 정은수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정은수 가수 라이브 짱입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얘기는 아직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은정님 머리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백색이 되니까 사람들이 네. 제가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사실은 제가 한예문 씨하고 나이가 제가 한예문 씨보다 어리죠 아마 조금 어리죠. 네. 네. 근데 이제 원곡자 하시듯 작곡가시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하는 거죠. 그렇지 그냥 예우를 해줄 뿐이지 아, 예. 사실은 제가 나이가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정은수님 환영합니다. 울엄마의 원곡자이신 분 정은수님 좋은 노래 잘 들어요. 멋지시네요. 언제나 다방나시라고 하시면서 건강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이랍니다. 아이고. 누가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쓰세요. 초야도 울엄마 보고 싶다 하고 으앙하고 우는 글씨를 또 해서 올려주셨네요. 네. 아유, 가수 정은수님 환영합니다. 야. 최고의 여자 우리 예문 오라버니께 좋은 곡 많이 주세요. 정은수님 대박 나시고요. 라고 아유 그래요. 근데 한예문 씨도 그 노래 안 불러요 요새? 에?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어디 나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 뺏기게 생겼어요. 그 노래를 눈독을 들여놓은 사람이 있어갖고요. 가수 정은수님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 굿 노래 굿 신나게 즐겨볼랍니다라고 하시고. 근데 머리 스타일은 어디 가든 얘기가 나오네요. 나오기는요. 네. 아니 제가 이 머리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목욕탕 가가지고 동네 목욕탕 가서 이 젤을 발랐어요. 젤을 발에 톡톡톡톡 이렇게 치면 여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잘 어울리세요 그 헤어스타일이. 제 머리를 보고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이 머리 수치 별로 없으신 분들이 저를 보고 막 가발 아니냐고 그래요. 그때 이렇게 잡아 뜯어보 가발이 아닌데 자꾸 나보고 가발이라고 그럴 정도로. 자, 두 번째 노래 아니, 요즘 제가 발표한 곡에 대한 뭐 얘기는 안 하십니까? 두 번째 노래 들었고요. 제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 자, 사랑의 유통기한. 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 일단은 노래, 예. 이 노래 부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래? 예. 이거 제가 불렀다고 예. 이 가수가 얼마나 나를 갖다가 성이 유 씨 아니 혹시? 유 씨인데 우리 그 참지하고 오랜 직인데 우리 유쾌한 씨가 예. 이 노래를 자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면 이걸 형님이 부르세요 해가지고 노래방 기계에도 이름도 이렇게 다 바꾸고 다 원적을 호적을 다 파서 줬어요. 아 요새 PR을 안 하는 거예요 요새. 도로 갖고 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도로 뺏어서 내가 다시 부를까 생각 중인데 예. 오늘 우리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보고 네. 마음에 그래, 들면 그건 유쾌하니 주지 말고 네, 그냥 나죠. 네가 불러라 이러면 제가 내일부터 제가 아, 불러라 직접 부르시려고 제가 얘기할게요. 직접 부르세요. 그래요? 아니 하여튼 유쾌한 씨는 이 방송 안 보겠죠? 자 음악 주세요. 뭐 사랑의 유통기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쾌한 씨는 안 부를 텐데 자 여러분 박수 치면서 사랑의 유통기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들 말하던가요. 식약청과 복지부에 물어보아도 쓸데없는
하지 말라 합니다. 노년에 사랑하면 주책죄라고 그 누가 말하던가요. 경찰청과 법무부에 물어보아도 그건 죄가 안 된답니다. 자식 키우랴 먹고 사느라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이제 와서 보상 받는 사람에 유통기한이 어디 있나요. 자 박수 박수 박수. 이 아집이 진짜 너무 좋다. 살집이고 야 이거 잘 아 이름 부르는 줄 몰랐네 요새 못 봐가지고. 아 겁나 인기 좋아요. 자, 사랑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 고들 말하던가요. 식약청과 복지부에 물어보아도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노년에 사랑하면 주책죄라고 그 누가 말하던가요. 경찰청과 법무부에 물어보아도 그건 죄가 안 된답니다. 자식 키우랴 먹고 사느라 와서 보상받는 사랑 사랑에 유통기한이 어디 있나요. 사랑의 유통기한은 늘 네. 무한 연장이라고 또 하시고 또 우리 해리 왕자님은 아, 사랑의 유통 기한은 길어야 3년 짧으면 6개월이라고 또 이렇게 하시네. 아유 참네. 아, 길면 3년 짧으면 6년 이렇게? 6개월. 6개월. 6개월이래요. 기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언제까지나 좋은 곡 많이 만들어서 우리 노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네. 인생을 또 이렇게 좋은 길로 바꿔주시는 일에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고 또 건강하시길 또 바라고 네. 하니까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하십니다. 우리 쌀집 이모도 답답 한마디 해주세요. 아나이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곡 주신다 할 때 받을 걸 지금은 이제 더 비싸갖고 더 못 받게 생겼어요. 맞아요. 진짜. 아니 그때 조금 모자라가지고 못 했는데. 계약금만 주면 되는데. 진작 얘기하지 선생님. 아우 그 얘기를 이제 해. 아우 진짜. 계약금만 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허참 선생님께 주셨던 아내는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예, 이 노래는 하겠습니다. 요즘 그 정년 퇴직한 사람 많잖아요. 네네. 또 요즘 뭐 명퇴한 사람들 많은데 퇴직하고 집에 있어 보면 집사 이거 재장 웃자고 하는 만든 네네. 노래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사모님들은 다 밖을 나가고 남편은 결국 집에서 강아지나 지키고 TV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핑자에서 만든 노래인데 아유 허참 씨가 자기가 그냥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제가 사실 오늘 여기서 부르면 또 큰일 납니다. 허참 씨가 또 난리 나요. 아 근데 오늘 사실 PR도 대신 할 겸해서 제가 나왔는데 한 번도 노래를 밖에서 안 불러봐가지고 가사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써왔어요. 오늘도 아내는 외출을 한다 이렇게 써왔거든요. 좀 보면서 해도 뭐 아, 괜찮습니다. 괜찮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내는 지금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지금 오늘도 아내는 외출을 한다. 어디 가냐 물어 라도 줄까봐 짜증낼까 두려워 같이 있고 싶단 말도 못하고 아 친구도 취미도 멀리한 채 살아온 세월이 끄라 늦는다면 저녁은 알아서 하라네요.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외로 달래려 나서 보지만 아무데도 나는 갈 곳이 없다. 어디 가냐 어디 가. 잘 나가던 시절도 모두 부질 없더라. 드라마 시간만 기다리는 신세. 아 친구도 취미도 멀리한 채 살아온 세월이 야속하구나. 오늘도 아내는 늦는다면 저녁은 알아서 하라래요.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오늘도 아내는 늦는다면 저녁은 알아서 하라래요.